사튜브 봐라잉. 아, 왜 이렇게 존나 약할 것 같지? 허허. 그러니까 여기서 다 럭키 오크 하나씩 들고 하던데. 야, 나는 4코가 안 나오는데? 나 지겠어, 이거! 잘못하면, 너무 잔혹한 계약인걸? 이거 그거구나, 존나 잔혹한 계약. 존잔계. 이판 도전자 아무도 할 생각 하지 마라. 뭐 좀비 운동 세트? 피오라 내가 9마리 먹어야겠다 이번 판. 어, 피오라다. 아, 근데 골골골은 좀 다음 편 하나 있긴 있어야 돼, 님들. 이제 앞라인 세 보이죠, 다시. 여기 워윗까지 나온다면? 맛있다. 근데 이거 딩거 쓰는 조합으로 하려면 결국 8렙을 찍어야 돼요. 안 지겠지? 지금 이 정도면? 5-2까지 무패야 하면 8렙 갈 수 있으면 장계. 아, 그래요? 쉽지 않은. 어? 대왕대 잠깐 나빼던데? 카이사 죽불 괜찮으려나? 강템이 나을 것 같은데. 강템 이거 좀 더 돌려서 자르반이랑 좀 선점 좀 합시다. 얘네들 여기서 다 돌릴 거거든? 시감은 이제 태양불꽃망토라는 아이템이랑 그 모렐로노미콘이라는 걸로 이제 가능해요. 또는 이제 하이머딩거의 포탑 강화로도 가능합니다. 또는 실버 증강 중에서 기본 공격 시 불태우기 효과를 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얻으면 또 치유 감소가 가능합니다. 또는 이제 카타리나의 궁극기가 불태우기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. 아, 알았어. 아, 미안합니다. 카이사 다 낼 거야. 카이사 아무도 못 찍어. 피 오 라 피 오 라 이겨서 사면 돼. 카삼 찍어. 이판 도전자 나 하나다. 장기할 때 주의점. 이자에 목매지 마시오.
챔피언 독점하는 게 중요합니다. 장기할 때. 자, 매 라운드가 마지막 라운드라는 생각으로 돌려. 근데 크립에선 돌리지 마세요. 그건 좀 아니니까. 봐봐, 얘 도전자 떼가지고 이제 이 다음에 올인 치려고 돈 모아놨잖아. 나오겠어요? 가갑 좋다. 피어라도 못 쳐먹게 그냥. 자, 나필이 안 중요해. 나필 팔고 사. 봐봐, 얘 망했잖아. 아까 걔 돌리네. 지금 템이 템을 줄 애가 없어. 피오라 하나 있어, 하나. 전투 증강이 좀 있긴 있어야 돼가지고. 또 카이사가 거학발을 잘 받아. 근데 저 잔계라 조금씩 이제 힘이 빠지거든요? 아, 자르반이 안 나오네? 아, 나는 2-2부터 미로를 쳤어! 7레벨! 자, 일단은 도전자 이제 도전 못하게 됐고요, 저 친구는. 아, 근데 초밥이라고 해서 체력을 미리 깎아놓는 건 안 돼. 그거 진짜 위험해요. 나 피삼카삼으로 가. 피삼카삼 여기서 1원 벌어. 너 할 수 있어, 안창현. 어, 씨발 빡이다. 구랩인데? 자, 잠깐, 피오라 요원 적진 침투해야 돼. 피오라 요원! 메이데이, 메이데이! 나와! 이게 안 나와? 자르반이 안 나오는 게 레전드다. 이 와중에 5-3의 레벨업 가능하던가? 아, 여기 좀 빡센데? 생각보다? 아나잔의 아리에다가 마법 자르반의. 아니네? 경고 망동하지 말라. 아니 자르반 이발. 아, 드디어 나왔다. 씨, 중간에 이자볼 타이밍도 있었는데 얘 때문에 계속 돌린 거거든요. 계속 페어여가지고 귀엽다. 근데 이거는 좀 잔계 희망편이고, 그 이렇게 안 풀릴 때도 2-1에 뒤질 때도 있어. 아니 뭐 아무것도 안 나오냐? 잔계 9렙은 모르겠네. 건강관리 먹으면 되나? 아, 보르로 가능하대. 보르.
아, 근데 이덱만 할 수가 없는 게 이 판에 잔계 라서 이렇게 된 거고 원래는 좀 이렇게 안 됐지. 배치는 카이사가 이래야 자레반 궁을 안 맞거든요. 근데 자레반이 궁을 먼저 쓰면 처맞아. 저주인형 일단은 강퇴하고 다시 흐름을 탔기 때문에 아니 제발 저주인형 방금 들어오자마자 위로 망하는 거 봐. 단계 운영은 이렇게 하면 된다. 어때요? 졸라 쉽죠? 그러니까 돈 아끼지 마라. 그러니까 잔계는 체력이 있어도 그러니까 항상 P1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. 왜냐면 한번 지면 답이 없어가지고.